2010년 대한민국 젊은 여성의 직업 선호도 1위는 바로 연예인이다. 그 연예인의 꿈을 이루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20대 대표 걸그룹들은 꿈을 이룬 지금 자신의 삶에 100% 만족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던 중 우연히 하나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젠 멈춰야 할 듯.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걸까? 지금 가실 꿈은 이뤘지만 네. 좀 더 이뤄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해보고 싶은 거요? 생각해보니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게 아직도 너무 많은데 다양한 걸 해보고 싶고 또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뚜렷하긴 해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나 가수가 되기 전엔 그쪽으로 꿈을 꿨었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게 재밌어요. 무대 감독? 그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제 생각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주는 그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몸 쓰는 걸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뷰티샵이 될 수도 있고 스튜디스도 정말 해보고 싶고 아나운서의 꿈이 있었어요. 글을 잘 쓸 수 있는 광고 카피라이터나 운동 아니면 뭔가 디자인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랑 너무 안 어울리는 직업이 하나 있긴 한데요. 너무 여성스러운 거예요. 발레리나가. 대한민국 여느 20대만큼이나 많은 꿈을 갖고 있는 티아라. 그녀들에게 그 꿈을 위한 아주 특별한 미션을 선물해본다. 티아. 티아.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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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아니야? 아니야. 가요계 정복한 티아라. 새로운 정복에 나선다. 뭐야, 엠카야? 뭐야? 대한민국 여성들은 수많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빛깔의 꿈을 꿈꾸 살아가는 20대 여성들. 과연 그녀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대는 꽃봉우리예요. 젊으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제일 열정이 많은 나이인 것 같아요. 연예인하고 싶었어요. 스튜어디스 유치원생이 건축가 재벌이 되는 거 20대 여성들의 로망 뮤지컬 배우 아나운서 교수 커리어우먼을 꿈꾸는 것 같아요. 다 예뻐. 언니들이 호텔리어 CEO 헬스 트레이너 푸드스타일스 헬스 트레이너 나랑 안 맞는데? 지금 내가 아닌데 1%의 꿈을 대변하게 될 티아라. 첫 번째 꿈을 위해 리무진에 탑승하세요. 어? 첫 번째 미션을 위해 리무진에 탑승한 티아라. 그녀들이 이루게 될 첫 번째 꿈은? 하기 싫은데 솔직히 바텐더? 유치원 선생님 파일럿인 거 아니야? 백본도 그려주세요. 이 시간에 할 데가 뭐가 있겠어. 독서실. 독서실 좀 그게 로망은 아니잖아. 그게 여자들 로망이야. 봐봐 지금 이거 인천공항 가는 길이야. 아 진짜요? 스튜디오스네. 아니 스튜디오스 키 제한 있잖아. 아 맞다. 아, 내 친구 스튜디오스에 있네. 전화해서 물어봐. 저는 특히나 작으니까. 그러면 키 제한은? 키가 150 이하는 안 돼. 야, 150 이하는 안 돼. 150은 돼. 150은 돼? 키가 150 이하는 안 돼. 150 이하는 안 돼. 160 이상이야? 아, 내가 있으니까 절대 그건 안 시키겠지.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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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성도! 어? 그게 뭔데? 이대도 야! 어? 야! 그게 뭔데? 담배 타러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요? 담배! 퓨리언니가 미팅 때 낚시하고 싶다 얘기했어요. 언니 근데 괜히 낚시라고 했다가 멸치배 잡이, 오징어배 잡이 막 이런 거 타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송도에 가는 거야, 인천 송도인 거야. 아니야, 인천공항을 아직 안 지나왔어. 송도로 안 가네, 인천공항으로 가네. 야, 여기.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리무진 그리고 티아라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 공항이다. 공항이야. 제발 기다려주세요.
사람 아니야? 어디 어디에? 근데 너무 포스가 있었어.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운 사람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어디스 장준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뒤에 인천공항 보이시죠? 자, 여러분이 이루실 바로 첫 번째 꿈은 스튜어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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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많이 체구도 작고 그래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긴 하는데 열심히 해야죠. 내일부터 여러분 훈련에 입가하시죠. 훈련이요? 객실 승무원 훈련에 입가를 하셔서 안전훈련을 받으시고 서비스훈련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국제선 비행까지. 아, 해외로 가나요? 네.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오마이갓.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거는 입사지원서예요.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서 10시까지 회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라고 말씀드렸죠? 10시요. 10시입니다. 완전 또박또박. 이거 치우세요. 정리하세요. 그거 멋있었어요. 그런 여자 되고 싶어요. 할 말 딱딱 하고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아, 진짜. 나랑 안 어울려. 아, 나 진짜. 나 진짜. 언니야, 카트를 어떻게 끌지? 이렇게 끌려고. 아, 몰라. 나 손님. 그럼 나 외국인 손님이라네. 에이, 베이비. 저 약간 송가제리? 사랑스럽죠. 뭐 맨날 그렇게 놀리고 그러는데 끝나고는 후드룩 했지 뭐. 아, 어떡해. 저 갈 때랑 숙소 올 때랑 완전 다를 거예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혼자 계속 이력서 쳐다보고서. 애들한테는 뭘 된다고? 어부, 어부, 어부. 해녕? 해녕? 저희 항상 장난의 그 목표가 이제 은정이가 하면 되거든요. 여보세요? 쩝쩝쩝쩝. 야, 우리 어떻게 지금 미션 받았어? 뭐야? 큰일 났어. 해녀야. 어? 해녀. 거짓말. 우리 지금 숙소로 가서 잠수 연습해야 돼. 빨리 와. 대박! 들었어? 해녀한테 해녀! 사실 효민이가 장난꾸러기예요. 효민이를 한번 소개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녀야, 해녀! 대박! 아, 언니! 어서! 해녀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해녀야? 어, 해녀, 티아라 해녀제다거든? 여자들의 로망이라 그러면 좀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와! 진짜 해녀 어떻게 하지? 새 스타일인데 걔는 오기 전에 물을 약간 이렇게 묻힌 다음에 밑 먼저 한 것처럼 돌아보니 처음 막 제 키아라 해녀대사 언니 1분 30초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숙소로 돌아오는 은정. 아니야, 지연이 사본 거 됐지. 그래 뭔가 정작 정작 아, 몰라요. 진짜 어떡하지? 이것만 물음표만 막 빵빵빵빵 떠서 왔다니까요. 어떡하지? 아, 일단 부딪혀보자. 아, 모르겠다. 막 이러고 왔어요. 여기다 얼굴 바꿔 하는 거라고? 우리 이거 초대박. 얼굴 바꿔? 어떡해? 아, 언니. 아, 언니. 네가 뭔가 하려냐? 네가 뭔가 하려냐? 은정과 효민을 속이기 위해 돌아오는 내내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낸 멤버들. 만약에 힘들면은 안 해도 돼. 근데 막 10초 말고 아, 나 지금 그래 하겠다 막 이러는데 어, 좋아. 아, 기다려. 아, 어떡해.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작. 초 재고 있어? 저 뭐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수영도 진짜 안 하고 수영교실 갔다가 집에 온 사람이에요. 엄청난 자신과의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막 무서워하는 게 깨야 돼서 설마 죽겠어? 아! 1분 45초. 은정이가 100% 속을 줄 알았어요. 아우, 무섭겠어. 수민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타고 들어와도 안 되잖아.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녀로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다. 그래서 해녀 스쿨을 만들고 싶으시대. 그래서 우리 티아라가 이제 10대들을 위해서 아 웃겨. 해녀 스쿨. 아. 빨리 와. 빨리 와. 먼저 봐서. 파이팅.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다 가면 돼. 입수.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진짜 했어요 그걸. 50초 지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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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민이에 대한 기반이 컸습니다. 안 속을 줄 알았던 아이가 속았어요. 자기소개서 먼저 쓰자. 자기소개서? 응. 이거 뭐라고 써야 돼? 뭐? 입사 가고 스튜디오 쓸 거거든. 해녀죠 이거? 해녀죠 이거? 나중에 그 이력서도 줬는데 그 읽고 나서도 이거 뭐 잘못 써져 있는 거지? 바꿀게 이러고서는 해녀라고 쓰는 거예요 거기다 진짜로. 진짜 어떡하면 저 인천 송도 해녀스쿨이 생겼으면 좋겠다 언젠가. 저건 사실 다 뻥이었어. 자, 뭐가 뻥이야? 이거 우리는 우리 왜 해녀야? 비행기 타야 스튜어디스라고 그 얘기하면서 이 앞에 이력서가 이제 같이 오버랩 되면서 완전 그때 띵 한 거죠. 나만 몰랐어? 야 너 알았어? 해녀 아니래! 야 해녀 아니래! 우리 스튜어디스야. 이런 거 이런 게 어딨어? 뭐고? 알아들었냐? 뭐라고? 뭐라고? 아 해녀 아니야? 아니래! 여성들의 직업 로망이 스튜어디스 몰랐어. 스튜어디스 하는 거예요? 응. 대박. 해녀가 훨씬 참신하고 좋아. 다행이에요. 효민이보다 더 먼저 알아채서. 아 뒤집어. 떠들썩했던 몰카 소동 이후 진지하게 지원서를 써내려가는데 말 한마디 없이 지원서 작성에 몰두한 티아라. 성격 따라 지원서 작성하는 모습도 가지각색이다. 뭐라 왔니? 읽지 마. 뭐라 왔니? 아 읽지 마. 왜? 초등학교 4학년 때 철이 일찍 들었으며 키는 중2 때 멈췄으며 얼굴 빨개졌어. 전 솔직하게 썼으니까 뭐 키가 내가 중학교 때 멈춘 게 뭐 제 탓은 아니잖아요. 언니 성격의 단점. 누가 허통 치면 주눅이 잘 들고 위축이 잘 드는 편이라 불쌍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거 말하지 마. 아니야. 이거 뭐야? 여기 엄청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매우 건강했으나 20살 이후부터 급격히 몸이 약해져 지금은 조금 몸이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티아라 데뷔 이후 많이 건강해지고 또 많이 건강해지려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거를 지원서에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게 웃기잖아요.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그때도 사랑스러웠죠. 나중에 뒤에서 또 후드립 했지만 그게 이제 톰가들이니까 보라언니가 원래 톰이고 제가 제리인 거죠. 주인이 가면 톰이 제리를 엄청 괴롭혀요. 주인이 오면 제리가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보라언니랑 제일 친해요. 너는 갑자기 중학교 때 갑자기 연습을 시작하면서 티아라가 됐다고 해. 지연이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입사 지원서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쓰기는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뭐라고 써야 되는 건지 언니들한테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언니들이 자기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고. 저도 진짜 스튜어디스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엄청 떨리겠지만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 보이고 제가 할 말을 딱 하고 올라가요. 둘, 셋,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할 때 저는 안녕하십니까 이걸 하는 거죠. 나만의 면접 전략을 짜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 반. 안녕. 하지만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쉽게 잠들 수 없었는데 그렇게 설레고 긴장되는 밤이 지나가고 면접 당일. 과연 티아라는 생애 첫 면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아 어떡해. 피부 오늘 진짜 안 좋아. 대박. 어떻게 해? 영어, 이런 중국어 어떻게 해? 어려? 나 어설프게 하니 그냥 다 전 못합니다. 막 이렇게.
맞다, 10시까지 오랬잖아.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10시요. 10시입니다. 누구 나와 계셔? 정신이 막 멍한 거예요. 뭐지? 아, 운동이야. 눈치가 없어. 네. 나도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오세요. 자, 오늘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면접. 면접입니다. 일단 너무 졸렸고 긴장했었나 보다, 나. 아, 근데 진짜 긴장했었어요. 10시까지 온다고 말씀하셨죠? 어저께 준비하라고 드린 거 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면접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면접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떡하냐? 잘할 수 있을까? 준비는 잘 되셨나요? 먼저 인성 면접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성이요? 네. 여러분의 인성을 평가하는 면접을 먼저 시작할 거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세 분씩. 면접관 한 분, 두 분, 세 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앞에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시고 자리에 서신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가신 분이 반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차렷 인사하고는 세 분이 같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죠. 무슨 아직 정식은 있나요? 바로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황했겠죠. 뭐 학교에서 시험 보러 갈 때도 뭐 그날 무슨 과목이 뭐 무슨 과목을 보는지도 잘 모르고 가는데 면접이라니. 바짝 긴장하며 들어오는 티아라.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기 문이 열렸나? 어, 저기 들어갈. 백현에서 반갑습니다. 예, 자리 편하게 앉아주십시오. 네. 드디어 면접 시작이다. 살짝 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아, 모르겠어요. 그 상황은 정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황은정이. 네. 네. 자, 오늘 무슨 면접인지 알고 계시죠? 네. 무슨 면접이죠? 스튜어디스 면접. 네, 실승무원에 적합한 인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윤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멤버 중에서 그 객실 승무원에 네. 가장 적합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위기 대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멤버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위기 대처 뭐 이런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제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 굉장히 즐기는 편이거든요. 예상은 했었는데 뭔가 옆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당황했죠. 박서연 씨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말고 그 같은 팀 멤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박성현 씨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방송으로 이제 보여지는 저의 좀 그런 성격이나 그런 이미지는 굉장히 좀 차가울 것 같으면서도 가끔 어리버리하고 뭔가 엉뚱한 그런 면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자기 단점을 왜 얘기해 거기서? 아 진짜. 듣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단점을 술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똑부러지는 성격이고요. 뭐 할 말 안 할 말 이런 거를 좀 딱딱 가려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떨리지? 괜찮습니다. 편안히 하십시오. 네. 가운데 계신 분은 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으셔. 뭔가 첫인상이 좀 약간 불독 같은 느낌? 조금 잘못 말하면 으르렁 그럴 것 같은 느낌? 은지영, tell me introduce yourself. Excuse me? Tell me introduce yourself. Hi, my name is
은정한 nice to meet you too. I'm don't speak English. Thank you. 인트로듀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에 막 아는 단어인데도 막 그러니까 나 지금 뭐 도우래? 그러니까 승무원을 뭐 도와야 되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도우래 뭐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중국어로 기본적인 인사는 니하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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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my name is Soyeon and I'm 24 years old. My hobby is listening music and shopping. Oh, I like shopping! 영어로 질문하셨을 때도 소연 언니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서 이름만 바꾸고 쇼핑 막 이랬잖아. 그럼 나도 뭐 워칭 TV 막 이래야겠다 생각했죠. 소민 저는 그 소개란에 처음에 쓰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딱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이거를 지금에서야 저희가 갑자기 공부를 해서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솔직히. 외국인 승객이 탑승을 하셔도 말은 안 되지만 네, 몸이나 표정이나 몸짓이 표정으로 가능하다. 네. 말씀이시죠. Then I start the interview in English, okay? And welcome to interview. And please take a deep breath. It's okay? You mean? 앞에 막 부독 같은 거. 이렇게 계모의 딸 언니들 있죠? 언니들 그건 안 돼! 막 이런 느낌? 아 얄밉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 짧은 시간한테 면접관한테 자기를 완전히 완벽하게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떠들고 이러시면 안 되고 진짜 면접하는 자세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전략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주신다면 좀 낫겠죠. 왜 저희 항공사에서 은정님을, 소연님을, 그리고 효민님을 뽑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절함이나 배려를 하거나 베푸는 것을 일단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제 직업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성격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뽑으시면 아마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성향과 맞기 때문에 여성들을 대표한 책임감과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같이 이끌어가고 그런 리더십 같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조금 더 불독 면접관님께서는 딱 소연 언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소연 언니를 향한 눈빛은 그때만큼은 성이 덜 난 그런 거로 주름도 더 펴지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를 볼 때는 온갖 막 주름, 막 온갖 신경 되게 예민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홀가분한 표정으로 면접장을 나오는 그녀들. 내가 봤을 때 보라머니 운다. 어? 보라머니 운다, 보라머니 운다. 언니. 갑자기 영어로 듣는 갑자기 일본어로 듣는 거. 난 운도 못 맞췄어. 난 알아들었어. 보니까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잘 하시고 순발력도 좋아서 승무원에 많이 어울릴 것 같아요. 자세도 좋은 편이고. 갑자기 영어로 질문해. 소연 언니도. 소연 언니 계신다니까. 갑자기 영어로. 은정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너무 좀 장난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은정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말투가 좀 유아적이라서 승무원을 하려면 이런 유아적인 말투를 조금 더 개선을 할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한테 외국어를 물어봤다? 어? 네, 얘가 저는 뭐 받으시는 눈빛과 뭐 모션으로 하겠습니다. 안 시켜보셨어. 그냥 준비되니 안 시켜보셨어. 그래서 이상해졌어. 이상한 애들 뭔지 알죠? 박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 보면 이렇게 제스처 같은 거 안 쓰게 돼 있잖아요. 저희 할 때. 아, 면접 볼 때요? 네. 원래 그래야지. 네, 그게 잠깐 제가 좀 당황했고. 셋 중에서 한다면 가장 우세했던 사람은 박소연 씨인 것 같고. 내가 웬만하면 안 떨리더라고.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평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앞팀의 조언 덕분인지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팀. 안녕하세요.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이미 안녕. 지금 언니 모습만 보면 승무원 중에서도 진짜 최고 참이시 그치? 이미 막 시집도 가셨고. 별로 아마 이길 것 같아. 막 오기 와서 얘기하고. 김보라 씨. 네. 백계자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승객분이 네. 그 전부람 씨를 보고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 네. 라고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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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전 됐습니다. 우리 노래를 그렇게 우울하게 저희 뽀삐 노래가 상당히 밝고 귀여운 노래인데 사실 뽀삐 노래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데 약한 게 또 지연이야. 어, 얘 분위기에 위축돼. 네? 고개 빼. 네? 제스처도 그렇고 상당히 좀 성격이 그 소심해서 그 활발하게 얘기하거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약할 것 같은데 저요? 가능하겠어요? 지금도 그럼 다른 지원자랑 손을 놓고 있는 위치나 좀 걱정이 되는데 전 소심하지 않습니다. 추리, 네. Please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or Japanese. 영어 울렁증 있어요. 그냥 영어로 질문을 하면 문제 알면서도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고니치와 하즈메마스테. 와타시노 나마야 키리 데스. 와타시와 슈미와 로코 스키 데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큐빈의 의미가 뭔데스까? 큐티 큐티 프리티. 그렇습니까? Okay, tell me,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please. Hi, my name is Jian Ba. Mm-hmm. How old are you? My 13. Okay. 기억하던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18살의 영어로 뭐지? 잘할까? 보람? 네? Have you ever been to any foreign country? 네? Have you ever been to any foreign country? America, Japan, China, any other countries? 아, 여기 가보시죠. 아, 재팬. 재팬.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셨죠? 외국어를. 아, 외국어에서 점수가 그닥 좋진 않으세요. 외국어 질문이 제일 당황스러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하고 그랬어요. 휘리님, 각오 말씀해보세요. 만약 제가 스튜어디스가 된다면 고객분들께 좋은 서비스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밝은 미소로 웃음을 잃지 않고 승객분들께 편안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되게 작고 저런 아이가 어떻게 승무원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승무원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해요. 영어 구사력은 다 떨어진다.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서비스 교육을 통해가지고 기내 영어를 많이 습득을 하면은 손님들한테 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영어 내가 할까? Hi, my name is 지연
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지가 부드럽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승무원의 이미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짧은 과정 쪽에서 보이는 모습이 되게 기복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든지 그런 이미지를 좀 더 탈피해서 밝은 이미지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브라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감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굉장히 웃을 때 귀엽고 예뻐요. 근데 안 웃고 있을 때는 너무 무표정해가지고 환한 표정으로 보이기가 쉬우니까 평상시에도 표정 관리하는 걸 조금 더 훈련을 통해가지고 노력을 시키시죠. 형제분들 싸움이 일어났다 이제 화해를 시켜봤어.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 그랬더니 불러줄 수 있대. 어디? 어디 하죠? 뽀삐뽀삐뽀삐. 휴유님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으로서 이미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말투가 약간 어눌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서비스맨에 맞게 좀 딱딱 끊어지는 이런 말투로 좀 그 신뢰감이 가는 말투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명 중에 본다면 큐리 씨가 가장 네, 저도 큐리 씨가 가장 높지 않나? 나는 왜 자꾸 작은 키 강조했어 막. 저는 이런 작은 아이가 진짜 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다들 진짜 잘 열심히 해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 스튜어디스 언니들 보면 가끔 와서 주스 한 잔 주시더라도 이거 진짜 언니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고 정말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사람이 있고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스튜어디스 언니들 중에. 그 정말 내가 베풀었을 때 사람이 좋아할 거라는 건 아니까 그런 모습이 저는 스튜어디스의 제 모습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의 두 번째 관문인 실무 면접은 청바지에 운동화 복장으로 이루어진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승무원의 면접을 보고 계시죠. 승무원의 기본은 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자신 있고 밝고 상쾌하고 맑은 미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밝게 한번 웃어보시죠. 손님 앞에서 그렇게 웃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시죠? 입꼬리를 한번 더 올려보세요. 네. 가장 자신 있는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이 승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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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씩. 왜? 자유의 여신상 같은 거. 지태. 이거 뭐지? 어? 손가락 하나까지 이렇게 살려주는. 반갑습니다. 포즈, 포즈. 포즈. 니가 멈추는 동안. 아니, 멈추셔야 돼요. 혹시 그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유니폼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포즈입니다. 좋습니다. 예. 아까 조금 소극적으로 좀 자신을 많이 못 보여주신 분도 있어요, 이 중에. 꼭 내가 이걸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어필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우선 능통한 중국어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소연 씨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승무원으로서 네, 비행기 이륙 시에 긴장하실 수 있는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거 진짜 순간적으로 생각한 건데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떠오른 것 같거든요, 사실. 네, 승객 여러분, 지금 타고 계신 저희 항공은 이륙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나. 엄마나 일어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화긴 꺼두셔도 됩니다. 이륙 시작하겠습니다. 상상을 내가 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오니까 아, 괜찮죠? 네. 네. 아, 그럼 된 거죠. 2차 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맞다. 내가 뭐 일본어로 날씨 이렇게 하는 걸 공부해 오려고 했는데 어제 잠이 들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연이가 그때 뭔가 눈이 번쩍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이 설마 이거
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갑자기 개사를 하는 거예요. 얘는 또 한 건 했구나. 저는 제주 넘기를. 네, 해보세요. 제주도. 그러면 보람 언니가 하는 동안 비행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중심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중심을 계속 이제 외발로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 근데 뭐... 좀 잘하지 할 거면! 아 근데 귀여워요 언니. 뭐라도 하는 게 저는 협소하지만 아까 노래 얘기가 나왔잖아요. 외국분들이 승객분들이 타시면 노래 불러달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보통 팝보다는 우리나라의 노래를 불러드리면 좀 인상 깊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해서 잠깐 짧은 소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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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면 저도 한국 땡겨보겠습니다. 그렇지 네가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안 하면 안 되지 여기서. Come on babe I don't need fantasy town And all that jazz, I'm gonna lose my knee and all my stocking down. And all that jazz, start the car. I know what up his path, where the gin is cold, but the piano set. It's just a noisy hole where there's a nighty bro and all that jazz.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첫 번째 면접을 볼 때는 여러분이 아 너무 준비가 부족해서 오신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면접 봤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기생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의 그런 경쟁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땐 뒤처질 수 있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면은 당연히 도중 하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번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고 객실 승무원을 잘 이수하기를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점수 나온 걸 봤을 때 많이 떨어져요. 제가 보니까 인성이나 뭐 서비스 적격 부분에서는 영어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한 사람이 세 명으로 추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해야죠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면접이라는 게 평가가 있죠.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지금부터 지금요? 할게요. 뭐 솔직히 내신 1등을 기대했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모두 식사를 하시게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의 꼴찌가 있습니다. 꼴찌는 밥을 못 먹어요? 네, 식사를 어머나. 못 하시고 와, 그건 진짜 벌칙이었어요. 저희 밥 안 먹으면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진짜 힘들어해요. 두 분은 나머지 네 분이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자, 제가 영어 면접을 할 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 질문한 내용의 답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신 다음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두 분은 자, 두 분은 보람님과 효민님. 밥을 못 먹는다 이러면은 먹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답변하면 밥 지금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Hello, my name is 효민. 자, 시간이 필요하시죠? 20 years old. My hobby, my favorite hobby. 네, 처음에 다시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보람 씨랑 같이 연습하셔서 다시 찾아오시면 다시 재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식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꼴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영어 대답 잘 못해서. 근데 보람 언니랑 효민 언니가 꼴찌가 됐더라고요. 전 밥 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밥은 먹게 된 지연. 얼른 자기 밥부터 챙기는데. 반면 은정은? 그런데 조용하던 보람이가 뛰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공부하기로 했잖아. 그치. 나는 영어 할 거 안 나는 유익한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야. 빨리 가서 자기소개 하고 와. 그냥 김치 대결하니까. 시크한 효민에 시크하게 반응하는 멤버들. 효민이 자존심에 달란 말은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다. 야, 저 물어볼 게 있는데. 야야, 뉴욕에 있잖아. 그 도시 이름 뭐지? 아, 그냥 아무 도시 이름이면 빨리 좀 대봐봐. 나 도시 가는 거 있는데. 보람이 그래, 원래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였나? 원래 보람이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흥분하지도 않는데 저희 밥 먹는 모습 보고는 막 후다닥 뛰어와다니고 전화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정신없이 그러더라고요. 어느새 구석에서 영어 검색에 돌입한 효민. 밥이 먹고 싶긴 한가 보다. Have you ever been to foreign country? Any foreign country? New York. And? America. Hong Kong. Japan. Guam. Guam. Which do you like more? Guam, Japan, Hong Kong, and USA? Japan. Japan. Why? People fun. Ah, people are very fun. 밥 먹으세요?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언니가 꼴찌가 되고서 그러더니 갑자기 급 적극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런 모습을 진작 보여줬어야지 면접관님들 앞에서. 아, 바보 진짜. 나 밥 먹어야 된다. 완전 대박. 어떻게 했어? 어? 나 알아. I want to rent many things from here. Things from here. I want to rent. 과연 마지막 도시락은 효민이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Alright, 효민, are you ready? Yeah. Where do you live in? 목동. 목동. Okay, very good. Tell me,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Hyomin, mm-hmm. 22 years old. Mm-hmm. I live in Seoul. Oh, really? Seoul. Mm-hmm. I want to learn mm-hmm. many things from here. Mm-hmm. Wow.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Oh, I'm very hungry. Yay! Yeah. 제시언 패스에 자신감도 만족. 맛있는 도시락에 몸도 만족. 그렇게 행복한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양모하고 체력 보충하고 있어. 단정한 마음가짐과 용모 외에 체력 또한 필수인 스튜어디스. 티아라의 체력 테스트를 위해 항공 의료센터에 도착했다. 여러분들의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체형 신체 검사의 담당을 맡게 된 정영원 간호사입니다. 첫 번째 받으실 검사는 청력 검사. 네. 저 먼저 할게요. 나. 아니요. 다 같이 하실 거예요. 아. 네. 다음 주 본격적인 신체 검사는 물론 각종 첨단 기기를 이용한 정밀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해야 하는 티아라. 계속되는 혹독한 체력 테스트에 완전히 지쳐버리고. 그런 그녀들에게 벌어진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사건. 불합량은 조금 신체 테스트에서 좀 문제지 다 생각해봐요. 그렇죠. 과연 보람이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앞으로 티아라 6명의 멤버는 함께할 수 있는 것일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아라 효민입니다. 네, 지금은 청춘뷔페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최고의 개그맨, 최고의 MC. 네, 다 됐으면 좋겠죠. 언니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개그맨. 다시 태어나도 개그맨이고 일단. 아, 들으셨죠? 개그맨. 아. 다음엔 다시 남자로 태어나서 또다시 또 개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 이제 안 해. 안 할 거야. 다른 꿈이 있어요. 건물 큰 거 한 채, 그리고 집 세 채. 그래서 월세 받고 사는 거 편하게. 네, 이번에는 신영 언니에 이어서 한솔아 씨. 아,
back, you back. 제가 선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뭐야? 만약에 가수가 안 됐더라면 아무래도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지 않을까? 그러면 저한테도 막 멋있는 옷도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 그럼 그렇지. 네! 티아라의 드림걸즈 많이 많이 하세요!